안녕하세요. 하팅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풀려가네요. 내일은 20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이 밝을 때 건물을 찍어야 건물이 더 예쁘게 나와서 오늘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달서구 용산동이에요. 여기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용산이동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는 한 6대 정도 내리는 것 같고요. 요 뒤편에 보면 상가, 통상가 건물들 많죠. 통상가 포스도 나름 있긴 한데 요 인근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가 참 많습니다. 반경 1km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세대만 2만 세대 좀 넘어요. 아파트 세대만. 주택 세대까지 하면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달서구 용산동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통상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도 좋은 게 이렇게 학원 입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인근에 학교만 해도 뭐 초, 중, 고등학교고, 고등학교는 경원고, 뭐 개성고까지 해서 20곳이 넘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인구수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요. 이 건물은 한 두 달 전 매매가 됐어요. 근데 인수하시는 분이 대출도 안 되고 해서 계약이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이 접한 도로는 앞쪽에 여기 3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참 넓죠. 그리고 요 옆쪽으로 8m 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는, 어찌 보면 코너 건물인데 이런 넓은 도로를 접해 있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 35m 도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용산 지하도가 보여요. 용산 지하도 위에는 대구 신천대로 그리고 서대구 IC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도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업으로 쓰신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건물 현황 설명드리면 현재 1층은 공실이고요. 2층은 당구장, 3층, 4층 학원, 5층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예전에 은행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은행이었는데 지금 그 은행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1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라고 둘러보니까 헬스장, 크로스핏 요런 하는 업종이 하나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헬스장으로 하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1층인데요. 1층 평수는 공부상 51.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서공단에 가보니까 1층에 이렇게 크로스핏을 하는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수도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몸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임대료에 물론 조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임대료는 주변에 1층 시세가 한 270에서 28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분은 그래도 세를 놓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으셔서 현재는 230,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 필요하신 분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건물 내부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까지 이제 공실 없이 마실로 들어가 있는데요. 내부 들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참, 다시 건물 앞으로 나왔고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1층에 주차장, 아무래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좋아야 뭘 이용해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1층 주차장은 5대, 그리고 입구까지 하면 6대 빽빽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건물의 장점은 요 뒤편에도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공용 주차장인데요. 공용 주차장이 본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어서 내 건물 주차장처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임차인들, 손님들이 오면 건물 뒤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 편에도 도로도 물고 있고 주차장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시는데도 큰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뒤편 주차장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도 쪽문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이리 들어갈게요.
드롬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올라가면서 한층 한층씩 보여드릴게요. 2층은 당구장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평수는 약 48평 평수로 당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학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3층 학원은 영어 학원, 영어 수학 학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즘 학원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얼마 받는지 다 적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초등학생 16만원부터 고등학생 40만원, 41만원까지 이렇게 교습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4층은 입시학원입니다. 입시학원도 4층에 임차가 되어 있고 평수는 48평 평수로 세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 위에는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호실인데요. 현재 여기도 만실로 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속눈썹 하고 뷰티샵 들어가 있는 5층 임차 현황입니다. 이렇게 5층까지 올라왔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거 5층 옥상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상가 쓰는 사람들은 옥상 올라올릴 크게 없어요. 옥상도 보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왜냐, 이 뒤쪽 편에는 용적률 때문에 층이 올라갈수록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층이 좀 줄어들어서 옥상 공간이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 둘러보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남쪽 제외하고 동쪽, 서쪽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북쪽으로는 공단이에요. 중리이연공단을 지나로 서대구역 그리고 서대구 IC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건물 위에서 보니까 여기 신천대로가 바로 보이죠. 저 신천대로 하나만 있으면 대구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대구가 그만큼 또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교통편이 좋은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7개 호실로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85.3제곱미터, 건물은 713.1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86.3평, 건물 215평입니다. 건축년도 04년 11월 9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1억에 나와 있고요. 현재 대출금 주인분이 쓰고 계시는 거는 7억 5천 쓰고 계세요. 임대 보증금 1억 1,800만원, 인수가 12억 3,2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만실시 1층까지 만실시 예상을 했는 금액이고요. 640만원 예상이 됩니다. 은행 이자는 313만원에 순수익 328만원, 수익률 3.2%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1층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건물 내용 1층에 대한 부분 공실인데 이걸 다 세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매수하실 때 공실 부담 없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1층이 비어져 있으니까 사무실 정도로 쓰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현수막 걸려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기 전화하시면 삐질 거예요. 농담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